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30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9,661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1명이 증가한 총 466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3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09명, 부천시 69명, 용인시 51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1.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10.3명, 군포 8.5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57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304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3월 3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의료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8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9.1%인 336 병상입니다.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요양원에 재원 중이던 70대 남성 한 분이 29일 확진 판정 직후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사망하였습니다. 이분은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29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원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군포 효사랑 요양원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원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효사랑 요양원은 지난 금요일 브리핑 이후 직원 1명과 입원자 4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21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으며, 3월 27일 확진 환자 중한 분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원내 4, 5층에 대한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실시 중이며, 보호자가 동의한 6명을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오늘 전환하였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능력 확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은 6병상 정도였습니다. 긴급대책단이 구성된 2월 이후 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2월 27일 도지사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요청에 응답한 아주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4개 병원에 총 12개의 중환자 치료용 병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일반 병동을 개보수하여 추가 병상을 확보해 주었고, 성남시 의료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환자 진료 병상 확보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선병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내는 현재 총 28개의 중환자 병상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신뢰와 협력 속에서 구축된 경기도만의 단단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절대 충분치 않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중환자 진료를 돕기 위해 10병상을 사용하였고, 분당재생병원 관련 환자를 위해서 4병상, 그리고 군포 효사랑 요양원을 위해 8병상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군포 효사랑 요양원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병원이나 장기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북미의 상황을 통해 알수 있듯 중환자 치료 병상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코로나19 유행 대응의 핵심 전략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병상 규모가 큰 종합병원들이 중환자 진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은 상호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일이기에 긴급대책단은 단순히 공문서 한 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그 필요를 설명하고 상대의 처지를 경청하며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대책단의 모든 민관 협력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더 많은 중환자 치료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내에서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도내 129명의 신규 확진자 중
45%에 해당하는 58명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였으며, 그중 51.7%인 30명이 유럽발 확진자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발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럽과 북미뿐 아니라 남미,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파주와 안산 두 곳에 국제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고, 3월 30일 기준 총 39명의 경기도민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합치면 경기도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의 수는 더 많습니다. 경기도는 해외 유입 도민 관리를 위해 AI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해외 유입자와 능동감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지정하여 이를 이외에 발열, 기침 등 증세를 유선이나 문자로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로 AI 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 대상 해외 입국자에게 3일 이내 검진을 독려하고 자가격리자 앱 설치 및 관할 보건소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며 통화 횟수, 연결 성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탈자를 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미국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용 공항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번 운행은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는 전용 공항버스 10개 노선을 이용하여 인천공항 탑승자를 도내 15개 거점 정류소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는 거점 정류소 하차 후 시군이 제공한 관용차, 콜밴 등 연계교통수단 85대를 활용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배차 시간 및 노선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도민께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시기 바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여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검역 시에는 증상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복기 감염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제 검사를 시행한 입국자라 하더라도 증상 발현 전 시기에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도 충분히 안전하진 않으며, 항공기와 공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로로 입국했건 14일 동안은 실천 가능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